세미나에 다녀가신 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이제 패널로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유별나서 밤새고 컴퓨터에 붙어 앉아서 띵크 숙제를 열심히 해서 냈는데 우리 평신도 강사님께서 빨간 펜으로 코멘트 하시기를 설교를 써내셨네요. 말씀 통해 자신의 죄를 봐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하고 멘트를 달아주셨다네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네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 너무도 설레는 7천배의 응답인데 눈이 번쩍 떠지죠? 엘리야는 혼자만 남겨졌다고 줄창 부르짖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남겨져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7천배의 응답으로 보고 싶어요. 지난주가 16주년인데 지나고 보니까 7천배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숫자로도 7천명은 진작 넘었지만은 7천배는 완전수의 조합인 7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완전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7천배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리를 찾아야 7천배의 응답을 받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고 마시게도 하고 음식물을 의지하여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렙산의 어떤 특정한 그곳 굴, 예, 정관사 붙여서 어떤 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아마도 그곳 그 굴은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서 있던 그 반석 틈에 있는 이런 굴을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뭔가 하면 아직도 엘리야는 본인의 자리를 모르고 그 옛날에 모세의 굴 이거를 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 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그 모세의 굴에 있으니까 자기 기도굴에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경건해 보이지만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따끔하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지만은 저 또한 저보고 누가 강제로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시집가서 걸레질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결국 제가 한 것이죠.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매우 질투하였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비느하스가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4천 명이 죽은 후에 이를 자행하는 이스라엘 한 남자 시므리와 그의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죽임으로써 연명이 그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으로 대단히 질투하였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도 우상 숭배의 영적 가늠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투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는 왜 비느하스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말은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데 대해서 지금 원망이 섞여 있죠.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이세벨은 줄기차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잘난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왜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 부부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자기가 예 그래서 그 행위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합은요 상악궁지였죠. 이세벨은 우리 맨날 듣는 킹메이커예요. 그 열심은 따라갈 자가 없지요. 엘리야를 보면
근데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좀 주목을 하지만은 그는 이제 예, 변화되지 못하죠.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과 또 혼인을 맺고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이 점점 잘 사는 거 있죠.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아직 모르는 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세벨도 자기 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이거 지옥으로 가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 잘 찾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사람은 죄인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의 자리를 찾는 게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죄인의 입장에서 이제 권위의 자리가 아니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리를 찾아야 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자리를 찾으려면은 첫째 죄인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것이 열심으로 찾아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OECD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생산해내는 학교라고 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자살률도 타인종의 4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과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지고는 못 삽니다.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천자의 나라 맞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기 죄를 보라고 할 때는 죄인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행위가 인권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 이혼과 자살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죄인의 자리는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자리예요. 예, 저도 이제 열심으로 살았으니 어떻게 죄인의 자리를 자처하겠습니까? 예, 죄가 없으니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박차고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믿는 경로가 많이 있지만은 5년 만에 이혼하려고 가출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예, 저는 유명한 교회도 간 것 아니고 몇 명이 그냥 그 본당, 조그만 본당 기도원 그런데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맞아서 팔 부러진 사람, 끼니 걱정하는 사람,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거긴 숙소도 없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무엇을 회개했냐고요? 예, 저는 그렇게 제가 착한 것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이 내 앞에 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예, 그 사람들하고 하루 이틀 있는데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쌍하다 뭐 안 됐다 이 생각이 아니라 저 병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까지 저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인간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다는 것에 정말 제가 그 100%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루 이틀 그러고 지났으면 그냥 저는 악을 못 보고 왔을 건데 제가 5년 결혼 생활 동안에 예, 위장병 두통 편두통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기도원 간다고 그 우리 친정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남편이 날 안 데리러 와요. 그리고 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또 이제 호텔을 못 가고 기도원에 갔는데 지금 돈 한 푼 없이 그 기도원에서 너무나 정말 다 아프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고 있는데 정말 땅끝까지 내려간 저의 이렇게 모습, 폐잔병 지금 순종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가 여기 이러고 와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겠구나 나는 당연히 쫓겨난다고 생각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열흘 있었거든요. 예,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데리러 와서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열흘 있으면서 날마다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저의 죄와 직면을 하게 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 생각 못했던
예, 그 악을 제가 이제 보게 됐죠. 교만이고 정말 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이런 환경이 안 돼봐서 혼자서 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정말 이 정말 더러운 게 그득그득하구나. 그렇게 이제 거기서 회개를 했죠.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택자라 남편의 동의는 없었지만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분방한 것으로 봐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평소의 시댁과 남편의 완고함은 당연히 저를 내쫓는 것이었는데 어째서 돌아온 나를 받아주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로뎀나무 아래에 어루만지심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임하여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큐티를 하게 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이때 찾은 자리는 이제 며느리와 아내와 이제 엄마의 자리였죠. 시댁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결국 제자리 찾는 것이 가장 응답받는 비결인데 그것은 죄인의 자리인 제자리를 잘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죄인을 자처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무서웠던 시어머니도 저보고 주의 딸도 아니고 종님이라고 해주셨고 남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 자리는 사람 살리는 5달란트 받은 자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만 이익을 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5달란트를 이익 내려면 가장 고난의 자리이고 이건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또 알고 가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여 7,000배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기 자리는 죄인을 자처하는 십자가의 자리입니까? 의인을 자처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자리입니까? 이혼과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을 들을 때 7,000배의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세밀한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막 나는 나만 남았다고 송사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뭐가 강조됐죠? 예, 여호와가 그냥 부르다가 죽을 여호와처럼 그냥 한 절에 지금 11절엔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동굴 밖을 나왔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뒤흔들었어요. 하늘은 불이 붙고 땅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힘에 진동을 했어요. 모든 것은 불이 내려와서 불태우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큰 비가 오고에 그 특심한 열심의 엘리야의 열정적인 성격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이런 기적으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죽이고 난 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기적을 너무 크게 경험하니까 순간 여호와의 처방이 안 들렸어요. 자, 3년 6개월이 기근이었던 땅에 비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변할 줄 알았지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변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협조했지만은 기적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요. 아무리 큰 사단이 물러가도 여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위해서 이세벨이 협박해주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하지 말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세팅이에요. 성도의 삶의 최고의 응답은 여호와 자체가 상급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여호와가 한 절에 6번이나 나오면서
그냥 여호와의 양육이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여호와의 처방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하나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안전해 보이는 자기 생각의 굴에서 나와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과 문제를 직면하는 데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사건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가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보면 오늘은 자비롭고 오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성품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므로 성숙한 자라면 나한테 오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방방 뛰고 크고 강한 뇌성 병력 가운데서 보통 집중하고 조용하지 않으면 어찌 들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거 주님이 최초의 명령이잖아요.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에 서라 그래서 섰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지나가시는데 바람 가운데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불 가운데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서 여러분들한테 불과 바람과 지진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했잖아요. 이거를 믿으시고 앞에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벌써 등장하면은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호와가 한 절에 여섯 번이나 등장하면 게임이 끝난 거라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의 재앙은 그러면 거기서 세미한 그 저기 막 계시지 아니하니까 찾으려고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한 예비 과정인 거예요. 불과 지진과 이런 정말 그 바람은 말이죠. 제가 장로교 집안에 그 감리교 여학교에 오순절 기도원도 가보았지만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혜의 기적도 경험했지만은 바람과 불과 지진에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믿음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예, 이번 주 한 부목자 나눔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군 생활에서 전역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는데 같이 전역한 동료들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왜 동기들보다 뒤처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제대 후에 직장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운동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다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대학을 졸업했고 딸은 이제 2학년인데 그냥 동료들은 연봉도 많이 받고 다니는데 나는 연금만 받고 사는 거 힘이 들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의 모임 동료들 모임 가면 내가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초원님이 이럽니다. 전에는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셨다가 지금은 경비지도사 공부를 하시고 예, 그러니까 계속 자격증 따시느라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사시는데 정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실례지만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35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지금은 기숙사 사감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가지고 그냥 사시면 안 되나요? 돈이 더 필요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바를 하세요. 세상 염려가 많고 비교가 많은 것은 잘 들으세요. 잘못 살아오기보다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맞습니다. 지금부터 큐티하시고 수요 예배, 새벽 설교 다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을 하세요. 우선순위 정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아이들 문제는 이제 다 컸는데 아이들에게 넘기고 말씀 안에서 두 분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큐티를 하세요. 세상 모임 끊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요. 세상을 끊어내면 이제 염려되고 비교되는 거 많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 우리 초원님 멋있죠? 예,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줘도 기복적으로 묻기 때문에 매번 묻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띵크 숙제를 하면서 남의 제보는 설교하지 말고 내 제보는 큐티를 해야 하는데 이 가르치는 일방적인 설교문을 써온다는 거죠. 자꾸 행위로 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설교문 써오지 마세요의 멘트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재보기 큐티가 방법론 같지만 이게 또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내를 내도 훈련이 끝나고도 본질이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내재보기 큐티가 안 돼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지진과 불이 지나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미리 세미한 큐티를 하면 7,000배의 응답을 받을 텐데 이 7,000배의 응답은 정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임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적이 좋습니까? 세미한 음성의 말씀이 좋습니까? 시작! 세미한 음성. 그런 정답은 누가 못해요. 자, 그렇게 꼭 세미한 음성이 좋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어야 7,000배의 응답이 응합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뭐 있어요? 지금 이거 13절 14절 뭐가 이상해요? 9절 10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거 이제 알았어요? 정말 큐티가 안 되시네. 9절 10절하고 똑같은 걸 두 번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성경에 토시 하나가 중요한데 왜 같은 얘기를 반복했을까요? 우리의 양육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양육으로 믿음의 분량과 영성이 달라진 후에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엘리야의 끊임없는 노력과 큰 능력과 승리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는데 근데 생명의 위협을 당한 자는 엘리야였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렸고 백성들은 범죄를 부끄러워할 줄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런 이제 동성애하면 다 숨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면으로 나와서 죄가 아니라 그러죠. 이 모든 결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생명력이 강한지 알아야 합니다. 죄란 어떤 한 번의 전투와 승리로 뿌리 뽑혀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열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두 번이나 묻고 두 번이나 답함으로 지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으셨어요. 이 두 번 질문은 우리가 성도의 성숙의 과정을 생각할 때 이제 음식물로 어루만져 주신 로뎀나무의 때가 있고 이제 거기서 호렙까지 왔는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남들은 대단하게 보는 이 모세의 영광을 부적처럼 생각하며 호렙의 굴에도 이 처박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호렙의 굴에 사명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남 다 보기에 근사하잖아요. 예. 제가 막 장로님 땡 뭐 이러고 좋은 교회.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택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할 일을 말씀을 봐야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필요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때 또 꼭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반복해서 지나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결국 그가 왜 그 굴에 있었습니까? 누가 그를 거기로 불렀죠? 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그들에게서 돌아선 백성들을 양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왜 그 굴 속에 있습니까? 모세를 이제 빙자하면서 우리는 남의 할 일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예, 저처럼요. 예. 근데 내 할 일은 머리 싸매고 생각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 저 또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기적을 맛보고 호렙까지 왔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못 나가고 집에서 힘들었기에 그 무서웠고 그래서 맨날 경건서적을 보면서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핍박을 받고 다니지만은 겉으로는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이 부적 같은 모세의 그 호렙의 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막 장로님 권사님 댁에 막 이러고 저러 좋은 교회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는 대부분의 영역분들은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번역하고 그 의미를 보다 지금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기적은 도저히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서울대 간 거잖아요. 그것은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소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네가 걸레질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걸레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않냐?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이렇게 로뎀나무 또 가기 전까지 예, 제 열심으로는 비굴하게 이혼 안 당하려고 걸레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걸레질을 계속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구원이 목적이 되었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혼 자체 안 당하는 거 이것 때문에 걸레질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로뎀나무 시집에서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시고 어루만지셨다면 이제는 소명을 위해서 저에게 삶의 향방을 물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생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넌 그럼 대학교수 하려고 쳤냐? 대학교수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명예와 돈 벌기 위해서 하는가? 하면서 예 맞아요. 제가 5년 전에는 눈만 뜨면 나 유학 가야 되는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날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너 피아노 그 대학교수 하려고 그러잖아. 너 명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오고 에스겔이 동여맴을 당한 것처럼 제가 다 묶여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유학도 안 갔다 왔어요. 12살이 5년 동안 집에서 걸러질만 하던 때였어요. 근데 도무지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길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제 피아노 공부한 걸 주님을 왜 드리겠어요. 써주세요. 예, 그냥 이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여기서 어떻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 어째 여기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저한테 또 들리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3일을 혼자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3일이 끝나는 날 정말 기적같이 총신대에서 피아노 가르치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총신대는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먼 곳은 가라고 해도 못 가는데 우리 집에서 한 10여 분 거린데다가 나중에 큐티 강의할 때 총신대 교수라고 하면은 다 신학교 교수인 줄 알고 무사 통과. 예. 그래서 네임을 쓰려고 제가 그 2000년도까지 그렇게 이제 20년 동안 이 강사를 하면서 큐티 선교 시작하면서 이제 그만뒀어요. 정말 이 큐티 강의를 하도록 해준 정말 고마운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전적인 그 주님의 세팅인데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고 학교를 나가게 했는가. 처음에는 나가지 말라니까 네네네네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딱 하니까 내가 지혜가 딱 생겼죠. 그래서 이제 먼저 시댁에 가가지고 제가 학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아범이 허락했네? 물으세요. 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이렇게 여기 총신대학에 나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냐? 그래서 아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양쪽에 다 통과.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제 욕심대로 안 구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이 나가는 거 뭐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랬는데 그 집에서 레슨하는 것이 그때는 허용이 됐어요. 우리 집에 피아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기적 같아가지고 제가 유학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고 제가 또 서울예고도 강사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집에서 레슨을 할 수 있었어요. 돈을 벌게 됐는데 그 돈 벌어도 아무리 남편이 돈을 안 주어도 그 돈으로 신발 하나를 못 사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헌금을 쬐게 했죠. 그래서 봉투채. 그냥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치사한 인간이 내 돈 번 거는 달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이상하죠. 정말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에요. 지금 보통 아니 정말 그냥 돈을 안 주는데 그러면 내가 돈 번다고 근데 아마 코올리게 돈 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까지 그 강사 얼마 받나 생각해서 그걸 참아 달라는 소리를 못한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그걸 몰라. 그까지 모르고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것들은 주님 만나면 이렇게 은사대로 쓰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총신대 또 예고에서 또 이제 그래서 여기 이화대학과나 메디코 총신대 출신도 내 제자가 몇 명 여기 있어요. 다 고난이 와서 왔어요. 예. 예. 고난이 없으면 다 안 와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면서 소명의 삶을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했던 거를 지금 우리 집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늘 만나면.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가르쳤지만은 서울대학은 세미한 음성의 말씀과는 이제 비교가 이제 안 되는 거. 이거 경험하라고부터 저를 서울대학을 보냈겠죠. 지방에 상고 출신 여집사님이 지금 목회자 띵크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도 여러 지진과 불을 경험했지만은 지금 세미한 음성을 잘 듣기 때문에 7천배 응답으로 남자 담임 목사님 반을 들어가서 양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 집사님이 대학에 안 간 것이 그것도 지방에서 상고를 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누구보다 확신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숨처럼 큐티를 하고 열매가 있어도 같은 책으로 큐티를 하는 그곳에서는 평신다로 하고 저를 강사로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실력 있는 평신도들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니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생각지 못한 일 건강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있습니까? 호렙의 굴에 처박혀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큐티의 결론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는 소명의 자리에 있어야 7천배의 응답을 받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당시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용기를 주는 말을 기대했지만은 뭐 그런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까 이세벨이 죽을 것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 상한 마음의 엘리야에게 처방은 구체적인 지금 일거리를 주시네요. 예, 상처받은 심령의 가장 위로는 합당한 일거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예, 아합 가문을 멸절하기 위한 도구로 이방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래요.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래요.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래요. 예,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도 전 세계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그 아합을 멸절시키는데
아합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미국이 돕든지 러시아가 돕든지 중국이 돕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컨셉이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이 적국인 아람의 왕될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 그죠? 근데 맨날 오늘의 적은 내일의 친구고 이러잖아요. 예. 아니, 중국이 나를 도울지, 러시아가 나를 도울지, 그건 모릅니다. 전 세계는 예수 믿는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지? 전 집에만 있어도 구원의 목적이 확실하니까 구체적인 일거리가 날마다 생겼어요. 이혼하려는 사람이 하사엘 같은 불신자도 있고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나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불신자도 너무너무 많이 만났고 또 예우처럼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는 삐딱선에 빠진 이런 예우 같은 사람들도 만나서 깨우게 하시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엘리사 선지자 세우는 거는 내가 목사 안수식에 가서 안수도 하니까 진짜 기름 부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엘리사 한 사람만 부었는데 그리고 진짜 사람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는 일을 지금 알고 하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합 왕가를 또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가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멸절시키는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7,000명에 들어갈 줄 믿어요.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무도 없다는 엘리야의 하소연에 지금 7,000명이 남아있다고 7,000배의 응답을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인데 엘리야 네가 호렙의 굴에 처박혀 있으니까 은혜로 남은 7,000명이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항상 의외의 사람이 남겨진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호와께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저도 이제 평신도 시절을 오래 지났기에 목회 연륜이 지금 너무도 짧아서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우리 사역자들을 뽑지도 않았어요. 예, 5, 6년은. 그런데 근데 지금 정말 다 짧아요. 그런데 바알과 싸워줄 7,000명이 있다고 하시냐? 아멘으로 봤습니다. 제가 뭐 끝까지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컨셉이겠죠. 뭐 낙태, 이혼, 불신결혼, 동성애 등 이거 당연히 죄니까 날마다 죄라고 내가 공포를 하고 왔는데 그게 참 외롭게 왔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 의회에서 28명의 의원 중 23명의 의원이 찬성해가지고 이제 그 통과한 안건이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의 반대로 25일 6.25 본회의 통과 하루 전에 철회되었다는 거예요. 조례안 주요 내용이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나이, 신분, 장애 등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 시위는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100% 죄인이에요. 노력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평등이 사상적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평등이 만들어질 수 없지요. 동성애는 평등의
죄에서 출발하면 안 되죠.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동성애 행위는 명백히 죄잖아요. 근데 경기도 31개 시 중에 처음 한 건이 올라간 부천시에서 지금 실력 행사로 지금 이제 이 안건이 철회됐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7천 배 응답을 받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7천 배의 기도 응답은 내가 소원했을 때, 기도했을 때 받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통과되기를 바라고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7천 배는커녕 이세벨처럼 지금 분해서 부들부들 떨겠죠. 기도한 사람만 7천 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정말 급해요.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냥 너무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 차별로 곧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이 종교 이거 다 지금 이제 저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 자유를 인정하라고 지금 계속 그러자. 언어, 동성애 죄다. 이러면 이제 차별인 거죠. 근데 이게 도덕과 윤리를 보면 안 되고 지금 기독교 차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명의 구체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소명의 자리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다섯 번째는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7천 배 응답을 받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엘리사가 상당히 부자인 거예요. 근데 쟁기 앞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냥 성실히 준비되고 있다가 그 엘리사가 겉옷을 던져주죠. 엘리야는 생애가 알려짐도 없이 등장했지만 엘리사는 부모도 있고 부자 농장에서 농사짓고 가정적이고 엘리야의 사역을 이런 엘리사가 마감을 합니다. 엘리야는 루터처럼 직선적이고 열정적이고 왕의 적으로 역사했잖아요. 엘리사는 멜라니톤처럼 유순한데도 왕의 이렇게 친구로 사역하면서도 십자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엘리야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너 가라고. 그건 배척한 게 아니라 시험을 했는데 정말 엘리사가 좋은 가정인 것이 좋은 가정은 자기밖에 내 새끼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이런 가정 출신이에요. 쟁기와 멍에로 불을 놓아서 고기를 삶은 것은 이제 이 기구가 이제 다시는 필요 없다. 그거 다 불태우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증명으로 다 불태웠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위한 사역에 하나로 연합을 했습니다. 적용해보세요.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돌아보게 되는 옛 습관이나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상사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에 목장 다 못 간다고. 예.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은 정말 비범한 거예요. 16주년을 맞이하여서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시점에서 아까 사모님의 이분이 외대교회 사모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패널로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거기에 일부를 좀 들려드리겠어요. 저의 자아중심적인 또 성취지향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역은 사모의 체면과 열심, 바리새인적인 또 위선적인 모습, 인간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함, 가짜이면서도 가짜이기를 거부하는 죄인, 그 모습은 사모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한 죄인이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교만한 모습을 고백하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큐티 숙제 발표 후에 강사님은 어머, 사모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네요. 사모님이 깨어지시면 그 교회의 부흥이 올 것이에요. 저는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에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큼만 헌신하면 바로 그 자체가 부흥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과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하루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사이사이에 제자 훈련하고 상담하고 남편 대신 교회 잡무 보고 사이버 신학 공부까지 하며 종처럼 생활했습니다.
개척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기에 재정 상태도 극심하게 어려운 상태였고 거의 묵상에 재정 이야기를 쓰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 큐티 띵크 훈련 잘 받으면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양육 직후에 유방암 초기를 진단받고 안팎으로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 일은 새롭게 세워지는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즐겁게 와서 간증을 하셨는지. 예, 그래서 이 강사님이 평신도 강사님이 사모님이 깨지면 부흥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종종 생각났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치료 과정 속에서 내 죄를 네 죄를 보고 엎드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성도를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말을 이 큐티 목회는 절대 테크닉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대교회는 캠퍼스 사역으로 그동안 학생들을 10년 동안 2,500명을 만났다면 그냥 이 양육 훈련 후에 각 대학교에 이 목사님 강의가 다 개설이 돼가지고 1년에 2,500명을 만나는 7,000배 응답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의 목회 여정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목욕탕 세미나를 참여하고 띵크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큐티 목회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7,000배의 응답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7,000배의 응답이 임합니다.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어야 7,000배의 응답이 임합니다. 소명의 자리에 있어야 7,000배 응답을 받습니다. 일상의 삶을 잘 살아야 7,000배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일은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잘 살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그렇게 외칩니다.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나도 딸처럼 살고 싶고 아들로서 대접받고 싶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대접받고 싶고 선생님으로서 각자 다 사랑같이 좀 살게 해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누구도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날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이렇게 로뎀나무에 누워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셨는데 아직도 호렙의 굴에 끼어서 이세벨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참 무서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기적을 좋아하고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바람과 불과 이 지진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네가 산에 서라고 하셨사오니 나를 택하신 분은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버지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이세벨이 수고를 하고 우리의 아내가 남편과 자녀와 아버지의 모든 부모가 수고를 하는 것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한국이 왜 자살률이 지금 이렇게 네 배나 되는지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 다 우리의 아버지의 죄를 모르는 아버지의 이런 민족적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행위와 아버지의 인권이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죄복이 큐티가 되어서 모두가 아버지의 내 탓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구체적인 일거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와도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님 나는 혼자라고 하지만은 오늘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죄를 보는 사람은 7,000배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7,000배의 응답을 꼭 여러분들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응답은 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남겨두었다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7,000배의 응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실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살과 이혼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